오늘은 겨울철 추식구근 관리, 특히 톨니잎에 맞춰서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추식구근도 공통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용을 해보시고 나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이에요. 지금 12시죠. 온도가 4도 정도더라고요. 너무 낮죠. 한낮인데. 지금 한파다 보니까 바깥은 섭씨 영하 1도군요. 그렇대요. 시리가 바깥은 섭씨 1도래요. 그래서 요새 한파 때문에 너무 추워요. 밤에는 막 영하 이하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하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물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이 얼면서 뿌리가 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을 또 아예 안 주면 구근이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래서 물 주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이렇게 물을 줬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창문 열어놓고 저기도 창문 열어놓고 지금 거실은 더 활짝 열어놨어요. 이렇게 안쪽과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둬서 온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3, 4일 정도는 이렇게 계속 열어둬가지고 온도를 영하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당연히 안방 문은 다 닫고요. 거실은 한요 정도 열어놓고 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열어놔도 영하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이 공간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뿌리가 냉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시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싹난 애들도 있고, 싹이 안난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중요한 거를 뭐안 하고 있는 건지, 막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평균 온도가 10도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겨울 베란다다라고 한다면, 뿌리만 잘 내렸으면, 뿌리만 잘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잘 지켜졌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싹을 보면 됩니다. 여기 가까이에는 수선화 싹이 있네요. 수선화도 그렇고, 무스카리도 그렇고, 튤립도 그렇습니다. 추식구근들은 뿌리가 상하면 그게 이 싹에 표시가 나요. 싹의 맨 끝이 샛노랗게 변하면서 점점점점점점 말라갑니다. 뿌리가 상했다는 증거예요. 뿌리는 어떤 상황에서 상하냐면 총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흙에 물을 줬을 때이 흙이 영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면서 흙 속에 있는 얼음에 의해 뿌리가 냉해를 입어서 뿌리가 전부 얼어서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뿌리가 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한데, 두 번째 경우는 해충의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뿌리에 영향을 주는 해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뿌리응애와 뿌리파리 유충. 이두 가지는 제가 그동안 말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은데, 또 찾기 귀찮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링크는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이 해충과 냉해 이두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뿌리에 손상이 가면서 그게 싹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싹을 잘 들여다보면서 뿌리에 무슨 일이 없는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 수선화는, 우리 집 튤립은 아직 싹이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별수 없어요. 흙을 다 파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로얄텐이라고, 제가 언제 심었냐면, 10월 16일에 심었던 건데, 아직도 싹이 하나도 안난 구근이 있어요. 이렇게 싹이 안 나는 이유는 아직 저온 처리가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저온 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요. 제가 여러 번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용이 참딱 떨어지게 정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필요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추식구근의 저온 처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여름에 휴면기 들어가잖아요. 이 휴면을 타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네들 여름이라고 잠자고 있었지? 자,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 너네 이제
잠에서 깨서 일을 하렴 이렇게 잠을 깨우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에 만들었던 꽃눈을 성숙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오해하는 게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표면 타파가 더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꽃눈이 성숙하는 건좀더 나중에 일이에요. 그래서 휴먼 타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온도의 휴먼이 타파가 돼요. 그래서 가을 초입만 돼도 휴먼이 다 타파돼서 모든 구근에서 뿌리가 납니다. 휴먼이 타파되면 무조건 뿌리가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은 구근한테서 뿌리가 안 났다. 그러면 걔는 아직 휴먼이 타파가 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휴머니 타파에서 뿌리가 충분히 났어요. 그럼 뿌리를 뻗은 상태에서 얘네들은 냉기를 먹고, 냉기를 먹고, 냉기를 먹고, 그래서 내가 꽃눈을 충분히 성숙시킬 정도로 냉기를 먹었다. 라고 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싹이 돋아났다면, 아, 저온 처리는 완벽하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빨리 보고 싶다면 좀더 따뜻한 온도대로 옮겨가지고 키우시는 것도 돼요. 근데 아직 이렇게 싹이 하나도 안 났는데, 아, 나꽃 빨리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따뜻한 곳으로 옮기면, 꽃이 제대로 안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쪼록 봄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모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